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정리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동형물사 2회차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1번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용어 22가지가 있는데 꼭한 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이래야 되죠. 그래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부가 증산응급이 기반설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축이 틀렸고요. 2번. 도시군계획사. 도시군계획사는 세 가지 있죠. 도시군관리를 시행하게 한 사업인데 세 가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보겠는데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가 예허죠. 그 말의 핵심 용어죠. 그래,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가 정됐다면 이 안에 따는 지정할 수 없고, 밖의 지역, 예허 지역에 따면 기반설 부담을 시행할 수 있다. 예허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와서 틀렸죠? 내가 아니라, 왜? 예허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원, 수도, 하수도, 학교, 학교 중 대학은 제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서 지정 고시하는 거야 이래야 되죠. 그래서 네가 틀렸다. 에의 그래야 된다. 4번 광역 도시계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을 제시한 게 그래야 되죠. 그래서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 계획권. 이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질 때만 바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광역시가 틀렸다. 광역 계획권. 그다음에 5번 용도지역이란 쭉 가다 보면 서로 중복되게 이 말이 틀렸죠. 중복되게가 아니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야 되죠. 중복되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들어갑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한대요. 이거 전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꼭 나올 거니까 봐두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래,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이미 암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풀어보겠는데 1번은 용용용 기사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지정, 기반시설 부담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1번 말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 3번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3번은 공동구가 기반시설이니까 맞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3번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용도구역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관리지역과 도시역은 이거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둘다 용도지역이죠. 이렇게 도시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용도지역인 관리직이다라고 중복시행할 수 있냐? 절대 중복시행 못한다고 했죠?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3번을 보면 관리직과 도시역은 같은 지역에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고, 이거 틀렸죠? 없고 그래야 돼요. 없고, 없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용도지역 상호는 중복시행 못합니다. 근데 용도지역의 용도지구는
서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끝들이 용도주가 용도주는 같은 적에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그리고요, 이 용도지구 위에 또 다른 용도지구는 중복정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죠. 용도지구와 용도주는 서로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2번 용도지구의 뜻이 나오는데 용도지구라는 것은 경고, 방방, 보칙의 특보 아홉 가지 용도지구 있잖아요. 그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 하자고 지정하느냐, 각각 지구마다 토지 용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을 하자는 거죠. 그때 1차적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해 있던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지구에서 강화, 완화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 강화 다 적용해서 그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지워버리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그 기능을 정리해 나가고자 도시국가로 결정하는 얘기다 이렇게. 3번 지문 도시역 중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도시역이 있다.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로 지정을 해 놓았다. 근데 아직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은 이 녹지역이 또 세분되어질 때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지정되죠.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으로 세분 지정되죠. 주거적은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이렇게 되죠. 그래 이런 세부 용도적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는 도시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되냐? 보전 녹지겠죠.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보전 녹지요. 그 다음에 이 관리적, 관리적이라고 하는 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잖아요. 근데 아직 세부 용도로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은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죠. 그리고 전 국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 네 가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적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적이라는 규정을 취한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4번은 생산관리적이 나왔는데 생산을 지우시고 보전관리. 5번은 마지막에 관리적이 나왔는데 관리적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적이라는 규정을 취한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도시역 내 미자적이 있다. 미세분적. 관리역 내 미세분적이 미자적이 있다. 천 국토 중 미자적이 있다. 그럼 미자는 보전해야 되죠. 이 미성년자를 약속으로 미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자들은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보존 녹지적, 보존 관리적, 자연 보존적. 이런 보자 용도적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인데, 그래, 그걸 미자적에서는 그대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을 수정해서 공부하시고요. 문제 4번 들어갑니다. 국토개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다음의 단지지구 구역 등이 이 법은 국토개법인데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된 것. 이게 바로 다섯 가지 떠나야 되죠. 항도공.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가 확정되면 그 지역은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도시가 바로 돼버린다 그랬죠. 약적으로 이걸 암기할 때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다만 농공난 쉐,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전화. 다만 수성면체 이걸 달달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항만부터는 항망으로 지정된 지역 중 도시에 인접하는 공유수면,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항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도시에 인접한 공유수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한 주, 농공이 아니다. 택지발적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 다음에 전원개발 축지부 따라 전원개발 사업과 그 예정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도 도시로 결정고시한 주 되지만,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세만을 설치하기 위한 그 전원개발 예정기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이 되는 것 아니다 그랬죠. 4번 옳은 것 그랬는데요. 1번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적 해야 되고요. 2번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적 그래야 되죠. 3번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처벌해야 되죠. 그래서 국일도산 세 가지만 도시로 결정고시가 합니다. 4번 수송변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 예정구역은 포함해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된 거 아니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그래야 되죠. 그 장소를 제한 전원개발사업과 그 이전구역만 도시로 결정고시가 한정된다. 5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비도시에 있다 택지발주다로 증거시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도시가 바뀌었죠. 도시로. 자, 5번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주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만 세분된다 이거 아셔야 되죠. 자, 용도주가 9개 있는데 국토법상 용도주가 9개 있죠. 경고 방방 도시 경고, 방방, 버치개, 버치개, 특복. 이렇게 아홉 가지 있잖아요. 아홉 가지 있는데, 이때 도시 군관리계 결정되면서 이 경관을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약적으로 경자시트 그랬죠. 자연, 시가지 특화. 고도는 절대 세분 안 된다. 방화지구 절대 세분 안 된다. 방제지구 두 가지가 있다. 방자시, 자연,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다. 보주, 보역, 중생 세 가지가 있다. 보역, 중생, 역사문화, 중요 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 두 가지 있다. 취자지, 자연, 집단, 취락지구, 개는 개발지구 다섯 가지 있죠. 개주산, 간복특, 주거, 산업, 유통, 관광해양, 복합, 특정, 개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특정 용도 제한추는 조례로 추가,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용도는 세분 못하죠. 이걸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경자, 시, 특까지만 나와야 되지, 수변 경관추는 날려야 돼요. 그거 없습니다. 2번은, 주거 취락지구 없고 취자지니까 자연하고 집단만 두 개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주거 취락지구가 들어가서 X. 고도주는 최고, 최저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틀려요. 고도주는 절대 세분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과거에는 최고, 최저, 고도로 세분 지정했었는데 법 개정통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절대 세분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3번. 개발지구는 주거, 개발지구, 그 다음에 상업개발지구는 없죠. 그래서 상업개발지구 X. 산업 유통 개발 증류 있죠. 관광형 개발 증류 있죠. 단순은 없습니다. 단순 주고 그 자리에다 복합. 복합. 복합, 복합. 개발 증류. 특정 개발 증류가 있죠. 그래서 다섯 개가 있다. 4번은 맞다. 보역 중생 맞죠. 5번. 방자시, 방자시. 근데 특화 방제주가 나와서 틀렸죠. 특화 방제주는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자연하고 시가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별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가장 작은 지역선으로 바르게 나뉩니다. 이건 전주에 우리가
이미 팠던 바 있죠. 그래서 다 맞췄으리라 생각하는데요. 1번 유통상업증 80, 그 다음에 준공업증 70, 제3종 일반주거적은 50, 계획관적은 40.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달다 내오셔야 돼, 이거. 7번 입주기재 최소격과 입주기재 최소격 계획인데 틀린 거. 1번 맞고요. 2번이 틀렸던 것인데요.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그 다음에 근린 재생형 생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죠. 여기에도 법 개정을 통해서 입주기재 최소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려서 있다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8번 보겠는데요. 국토개법상 장기 미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진에 지목이 되인 토지에 대한 매수구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맞고 3번이 틀렸는데, 지목이 되인 토지자 도시 군객 시설 요청 곳이 놓고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매수무자한테 매수 청구했습니다. 이때 매수무자들은 원칙적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죠. 그러나 바로 매수해보는 결정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릴 때 6개월 내에 알려주고요.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알렸다면 그날부터 2년에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매수무자는 매수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지워버리고 그제다 6개월로 수정하셔야 되죠. 6개월. 6개월 내에 매수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재를 알려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한다? 10년이라 2년. 이 수치는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은가 통과. 9번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고요. 2번이 틀린 건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를 세 번 변경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될 때 그냥 이 땅이 일반 주거지였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만들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일반 주거지 1종, 2종, 3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땅을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라고 세분해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을 하면 이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세분됩니다. 이렇게 세분 다 할 수 있고요. 또 이 지구단위 글씨할 때 여기가 이미 제1종 일반 주거적인 땅이다. 1종 일반 주거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4층에 밖에 못 지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지구단위 글씨하고 지구단위 만들 때 1종을 3종이다라고 변경해서 이 계획을 딱 결정하시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지죠. 이렇게 용도지역을 대통령령, 그 국토개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세분과 변경, 용도지역 세분과 변경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자, 그래 나머지는 맞고요. 10번 보겠는데,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4번 거 맞죠. 5번이 틀렸는데, 5번 마지막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죠. 우리 공법에서 이행 보증문이 보증이 나오면, 이행 보증할 때 보증 보이죠. 보증이 나오면 민간업자에게만 적용하지, 민간한테만 적용하지 절대 국지공, 국지전공 이런 공적 주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집으면 지방자산체는 여기 나오죠. 국가 지방자산체, 한국토지공사 이네들이죠. 공공공인, 공공단체.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뭐 지방자치단체다, 이네들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장으로 송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행포짐을 예치할 수 있다. 틀렸죠.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없다가 나와야 되죠. 국지공이 개발행위자다 그때는 절대 이행포짐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자,
11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명상 벌칙 중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위반자가 나오면요, 그 위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칙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이 한 자, 또 변경 허가 받을 거 안 받고 개발행 한 자, 또 거짓 부정함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 한 자, 이런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칙하죠. 또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행위를 한 자, 이런 자들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벌칙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세요.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하는 것이 있죠. 그 기반시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한 자.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지구단위 개구에서는 지구단위 맞게 건축 건축 용도 변경한데 그렇지 하지 않고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용도지 용도제한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을 용도 제한을 위반한 자. 이런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은 2천만 원 이하의 벌칙하죠. 그래서 11번 보면 벌칙 중 가장 중요한 것에서 1번과 2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치하고요. 3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치하고 4번과 5번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치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12번 국토개법명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발인과 집중 예상돼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 하죠. 의무적 지정 대상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용도적 등의 변경, 해제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게 떠올라야 돼, 네 가지. 자, 그래서 12번에 1번, 2번, 3번, 5번은 기반설 부담구역을 의무로 지정할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4번 볼까요? 4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능이 부족할 것을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개발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자, 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그것은 좀 삭제해 버리세요. 그 잘못 들어갔으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지워버렸어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증가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그 이제 금방 그 내용이 5번 지문으로 내려야 돼요. 5번 지문.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작업하면서 글이 흘러들어가 버렸네. 자, 그래서 그것이 5번 지문 내려오고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이 4번 지문으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좀. 네, 5번도 이 지문들 하면 5번도 좀 부적절하죠. 5번.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중 4번이 개발 밀도 지정 대상지구고 4번 끝을 해보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00년도 개발형 허가 건수보다 20% 증가한 점, 이 측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할 대상지입니다. 5번은 개발비도 지정 대상지이 되고요. 그래서 좀 수정 좀 해두시고요. 1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냐? 도시개발조합이죠. 그래서 4번, 4번. 14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지문이 부적절하다 이건데요. 1번이 틀렸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하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신청서 인가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냐? 도시발굴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했던 지정권자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권자입니다. 그래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그 실식을 작성해서 고시하더라죠. 그리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뭐 저 같은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환지계획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 받아야 돼요. 누가 인가권자냐? 바로 관할 저 제도는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죠. 그래서 거기 1번 주문면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 다음 밑에 지정권자 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정권자가 이쪽으로 하고 이 4명이 밑으로 돼야 되죠. 위치를 바꿔쳐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토스는 관찰매죠. 한국토지지동사무,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청사, 한국관광사, 한국철동사 및 공공기관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출연기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네들을 묶어서 그냥 공공사업시행자라죠. 공공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 그러면 4개밖에 없습니다. 실시 계획을 그 설계할 때 대행케 해서 맡길 수가 있고요. 부지 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이런 네 가지만 바로 대행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대행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바로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모두 찾아 묶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시행방식은 세 가지 있죠. 수용상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이때 수용상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으로 조성하거나 공발 필요했다. 그럴 때만 수용상방식이 인정되고 그 외에는 다 환지방식으로 하죠. 자, 그리고 혼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는 이쪽은 수용상방식 적용되는 구역, 여기는 환지방식 적용되는 구역에 따라서 분할해서 꼭 시행할 의무 없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죠. 이때 분할했다면 분할 혼용방식, 분하지 않고 있다면 미분할 혼용방식이 되죠.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죠. 16번, 옳은 거, 기억, 맞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 있다, 맞고. 니은도 맞죠. 근데 니은을 보면, 수용 또는 상방식은 그 말이 맞으려면 집단으로 해야 된다. 그 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 이것은 무슨 방식 때 이렇게 하냐?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주고 환지 방식이라죠. 그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니을, 집단적 그 말 보이죠? 이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 주어버려야 되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그래야 되죠. 니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도시개발법령상의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3번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 5번 보면 도시개발적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이걸 임원의 결격사라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적 임원의 결격사는 약수로 이게 떠올라야 되죠. 미피피 파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 알죠? 그래서 5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5번은 5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것도 줄 것이고,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자로 도시정비법을 합시다. 정비법상 정비 사업 조합, 이 정비사업자면 두 가지 있죠.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죠.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의 결격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 또 하나 추가되죠. 5번 지문,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헷갈려서는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